부동산으로 전세나 월세를 받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때 주거용, 비주거용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세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임대입니다. 부동산을 주거 용도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는 주택 그리고 업무 용도가 아닌 주거 용도로 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는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때 과세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자 등록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일정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 일반 임대 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때는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을 비주거용으로 세를 줄 때입니다. 주로 월세를 주는 경우죠. 이 경우는 주거 용도가 아닌 업무 용도로 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토지가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주거용은 비과세가 없고 소득세는 다 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겠죠. 참고로 이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를 공급할 때는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공급이니까 뭐 구입할 때 이럴 때는 부가세가 면세가 되지만 이 토지를 임대할 때는 세를 줄 때는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택 보수 토지,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는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거용 보시면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에 딸린 토지도 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부가세가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 역시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주거용 임대에도 일반 임대 사업자가 있고 비주거용 임대에도 일반 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같은 일반 임대 사업자인데 한쪽에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어려워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 올릴 때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따로 영상 올렸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과세가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정리해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비주거용 임대를 일반 임대 사업자라고 부르고요. 이제 주거용 임대는 말 그대로 주거용 임대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주거용에 여기다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넣은 이유는 주택 임대 사업자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자 등록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와 부가세 과세 사업자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면세는 주거용 임대, 부가세 과세는 비주거용 임대인 거죠. 다만 이 주거용 임대,
부가세 면세 사업자에서 여기서 이제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나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비주거용 임대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납부 방식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다시 구분됩니다. 만약 일반 과세를 신고하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를 신고하면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주거용 임대에서는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 이렇게 나뉜다면 비주거용 임대에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가 다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이 되고요. 간이 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이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니까 이제 월세 금액이 1년에 4,800 이상이면 일반 과세, 4,800 미만이면 간이 과세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앞서 이 주거용 임대에서 주거용 임대는 사업자 등록할 때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데 그 면세 사업자에도 일반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사업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대상은 둘 다 같습니다. 주택과 그리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다 같고요. 어디에 등록하는 거냐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해당 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두 번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일단 관할 지자체에다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첫 번째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민특법상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요.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은 원칙은 사업장 소재지지만 이거를 이제 거주지로 바꿔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거주지로 해요. 이게 조금 편하거든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가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납부 의무가 없고요. 세금 혜택은 일반 임대 사업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일정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만약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재산세나 소득세,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이 뭐 규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규제지역에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인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인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건 뭐 법적인 준수사항이 있는 거냐. 일반 임대 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 전세월세 신고도 있습니다만 전세월세 신고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하는 거죠.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천만 원 넘을 때 신고하는 거죠. 주택임대 사업자는 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료 5% 증액 제한. 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하죠. 그리고 전월세 신고와 같은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특법상 반드시 임대해야 되는 그 기간도 준수해야 되고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부기등기도 해야 되고 또 계약서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고 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신고 이것들도 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많은 만큼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고들은 어디 하는 거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보니까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역시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홈택스에 하는 겁니다. 전세월세 신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신고하는 건데, 이거는 해당 주택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 여기 하는 거고,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신고 다 있습니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홈택스에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홈택스에 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에 있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하는 거고, 온라인은 렌트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언제 할까?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고요. 올해는 이 날짜가 연휴가 있어가지고 2월 13일까지 받았죠.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전세월세 신고, 이거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조금 다르죠?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부분인데요. 일반 임대사업자든 주택임대사업자든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 소득세 신고할 때 만약 1년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 초과되면 이제 종합합산과세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이때 세율은 14%를 적용받습니다. 이건 주택임대사업자도 다 같고요. 자, 그렇게 분리과세 선택했다면 이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는 50%고요. 그리고 추가 차감 금액, 우리가 이제 추가 공제라고 하는데 이건 2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본인의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해 줍니다. 만약 해당 이 임대주택에서 받은 월세 외에 개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200만원 공제는 없다라는 거죠.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는 60%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추가 차감금액, 우리가 추가 공제금액도 400만원이에요.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200만원이 더 많죠. 물론 이때에도 이 추가 공제금액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 개인 기타 총소득금액이 1년에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추가 공제해줍니다. 2천만원 초과되면 400만원 빼주지 않고요. 2천만원 이하일 때만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 비주거용 임대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거용 임대에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비교한 것처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거나 실제 영업해 봤더니 8천만 원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영업해 봤더니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었다 라고 하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 과세자가 부과세를 조금 덜 냅니다. 세금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건 지금 제가 연간 매출액 기준을 8천만 원 말했잖아요. 근데 앞선 표에서 보면 아니 부동산 임대업은 8천만 원이 아니고 4,800만 원인데? 라고 좀 의아하실 거잖아요. 이 8천만 원 기준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기준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이 금액 기준 해가지고 4,800 이상이면 일반 과세, 4,800 미만이면 간이 과세로 등록하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할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이 간이 과세 기준 금액 8천만 원, 이걸 조금 올린다고 합니다. 1억 400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해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 추진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방향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아마 2월 중에 공포 시행되면 올해 7월부터 7월 1일부터 상향된 1억 4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중요한 건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8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표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준 금액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 과세는 8,000만 원 미만인데,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데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되고요. 간이 과세자는 조금 복잡하죠, 식이. 일단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게 이제 15에서 40%인데 이걸 곱하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뺍니다. 참고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임대업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30%인데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40%입니다. 이제 이걸 곱하는 거죠, 매출액에다가. 그리고 이제 공제세액은 매입액 여기에 0.5%, 이걸 공제받습니다. 식을 보시더라도 단순하게 매출에서 매입 빼는 것보다 매출에서 거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더 줄거든요. 그래서 일반 과세보다 간이 과세가 세금 부담은 더 적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과세 기간을 보니까 일반 과세자는 6개월 단위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거고, 간이 과세는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신고 납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거고,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고, 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이걸 보니까 일반 과세자는 둘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또 구분이 돼요. 만약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이 되고요.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연 매출액이 4,800에서 8,000만 원 미만일 때, 이때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이 공제금 말하죠. 일반 과세자는 없고요. 간이 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말고 일반 과세자도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 기간은 똑같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전세나 월세를 받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시대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소득을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